냄새가 싹 사라지면서 넓어진 모공이 쪼여드는 거예요.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홍조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쓰셔야 한다. 인생조리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착화감이 미쳤어요. 그 열감이 즉각적으로 내려갑니다. 이거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안녕하세요, 로즈픽스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 정말 많이 더워졌잖아요. 올 여름 폭염이라는데 미리 준비하셔야죠. 폭염에 대비하는 삶의 질 상승템.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여름만 되면은 코에서 피지 냄새 나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한울의 부들밤 깔끔깍질 모공팩이에요. 제가 요거는 전에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재구매를 해서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여름만 되면은 특유의 피지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가 딱 올라오면서 아, 이제 진짜 더워지는 계절이구나, 이거를 몸으로 느끼거든요. T존에 피지가 폭발하면서 코 옆에 모공도 넓어지잖아요. 그때 이 부들밤 모공팩을 사용을 해주는데 피지 냄새가 싹 사라지면서 넓어진 모공이 쪼여드는 거예요. 그거를 즉각적으로 눈으로 확인을 하니까 아, 요거는 여름에는 진짜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는 템이다. 부들밤 하면은 패드도 빠질 수가 없잖아요. 패드도 영상에서 자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주 1-2회 정도는 이 부들밤 모공팩을 사용을 해주 준다면 요거는 데일리로 패드를 사용을 해주셔도 좋아요. 워시오브 팩이 귀찮긴 하지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는 진짜 꾸준하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부들밤이란 이름처럼요, 저자극이에요. 달달한 밤향기가 나거든요. 바를 때부터 우선 힐링이 한번 되고, 팩 안에 밤 껍질이 들어가 있는데요, 펴 발라주고 나서 15분 뒤에 문지르지 마시고 닦아내주면서 세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자극적인 느낌 전혀 없어요. 요철 부각될 때 그럴 때 사용을 해주면 세안을 하고 나서 딱 얼굴을 보면은 요철 부각된 부위도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결케어까지 가능한 제품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제품은 더운 여름에 열감이나 좁쌀 또 여드름 관리, 요거를 다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키에라의 아쿠아라이징 딥 모이스처 마스크예요. 지금 출시 전 제품인데요, 완제품이 나오기 전부터 테스트 제품을 받아서 꾸준하게 테스트를 한 제품이거든요. 키에라의 마템팩을 진짜 너무너무 좋아해서 영상에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키에라에서 새로운 팩을 출시한다고 하셔가지고 두 가지 종류를 보내주셨어요. 워낙에 아줄렌 성분을 좋아해서 아줄렌을 픽했거든요. 첫 사용감에 홍조랑 좁쌀 이런 거를 다 잡아주는 거예요. 진짜 1회 사용을 했는데 아, 이 팩이 진짜 출시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24일에 제 마켓에서 마템팩이랑 이 아줄렌 팩을 먼저 보여드릴 수 있게 됐어요. 출시 전에 제가 먼저입니다. 이 아줄렌 팩은요, 마템팩과 동일하게 하이드로겔 팩이고요. 하이드로겔 팩 중에서도 아줄란 함량이 최대 10만 ppm이 함유되어 있어요.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서도 자주 올렸었는데 체험단도 모집을 했었는데 후기들이 진짜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효과를 많이 봤지만 저보다 효과를 더 많이 본 구독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좀 놀랐어요. 홍조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쓰셔야 한다. 트러블, 좁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쓰세요. 햇빛도 너무 뜨겁고 얼굴에 열감도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진짜 딱이에요. 마템팩이랑 이 아줄란팩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마지막 한 장 남아서 저도 마켓 때 쟁일 예정입니다. 둘 다 하이드로겔 팩이라서 유분감보다는 수분감, 진정감이 좋은 팩이고요. 이 아줄란이 물론 수분이랑 진정감이 더 좋지만요, 마템팩 역시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분감이랑 진정감, 마템팩도 빠지지 않습니다. 피부가 좀 안 좋다, 열감을 내려야 한다, 그럴 때는 아줄란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4일에 할인율 높게 또 구성 빵빵하게 가져올 예정이니까요, 기대해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여름하면 생각나는 신발이 바로 슬리퍼랑 쪼리잖아요. 여름마다 사실 매년 쪼리를 사거든요. 일회성으로 사용을 하고 발이 너무 불편한 쪼리들이 많았거든요. 이번에 인생 쪼리를 찾았습니다. 오포스의 쪼리예요. 신발 소개, 뭐 운동화, 슬리퍼 이런 거 소개 잘 안 해드리잖아요. 이거는 진짜 인생 쪼리예요. 이거를 신고 발리 여행을 갔다 왔는데 여행을 가서 아, 이거는 진짜 무조건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신발 아무거나 못 신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인생 쪼리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보통 슬리퍼 어디에서 구매를 하세요? 저는 보통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다가 그걸 신고 나면은 발가락 사이도 자꾸 벗겨지고 골반 통증도 있고요, 저녁에 종아리 통증도 있었고, 이런 걸 진짜 감안하고 사용을 하다가 작년에 제가 뉴발란스 쪼리를 샀거든요. 근데 가격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더라고요. 쪼리는 그냥 다 불편한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거는 아니더라고요. 굴곡이 있잖아요. 발바닥 부분이 되게 말랑말랑하고요, 푹신푹신해요. 쿠션감 보이시죠? 다 같은 쿠션감이 아닙니다.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발바닥 아치를 유지해주는 모양이라서요. 착화감이 미쳤어요. 발바닥과 그리고 무릎, 허리에 느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쿠션감이거든요. 바닥에 미끄럼 방지 처리도 되어 있어요. 신고 다니는 내내 오랜 시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골반 통증, 발가락 통증, 종아리 통증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 정말 자주자주 신고 다닐 수 있을 만한 그런 신발이어가지고 착화감이 미쳤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디다스 삼바 있죠? 그 신발을 신고 외출을 했었는데 그날 다리가 엄청나게 부었거든요. 종아리에 양말 자국이 났는데 그게 몇 시간 동안 안 없어지는 거예요. 붓기가 엄청나게 심해서 요 쪼리를 신고 다닐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다리가 붓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때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쿠션감, 발바닥 아치를 유지해주는 모양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편한 슬리퍼 찾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오퍼스의 쪼리예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여름에 더위 많이 타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바로 요 넥쿨러예요. 저희 회사 담당자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사용하기 시작한 넥쿨러인데요. 처음에 넥쿨러라고 해서 어? 넥쿨러가 뭐지? 라고 했거든요. 근데 얼음 목도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요거를 냉장고에 넣어놓으면은 요 부분이 얼거든요. 지금 살짝 녹았는데 목도리처럼 요렇게 해주는 거예요. 쿨링감이 장난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메이크업 할 때 요거 싹 해주고 나면은 얼굴에 열감도 조금씩 내려가면서 너무 시원하게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더위 정말 많이 타는데 제가 요거를 딱 목에다가 해줬더니 어? 이거 괜찮네? 라고 하더라고요. 세상 시원해지고 몸에서 느껴지는 그 열감이 즉각적으로 내려갑니다. 에어컨, 선풍기 이런 거 트는 것도 중요하지만 즉각적으로 열감을 내릴 수 있는 삶의 질 수직상 상태 한끗 차이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진짜 꼭 사용해보세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여름 필수템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군보의 양산이에요. 저는 양산을 쓰고 다닌 지가 지금 거의 한 7년째거든요. 요즘 날씨가 진짜 동남아 수준이잖아요. 아니 햇빛이 이렇게나 뜨거웠나 싶을 정도로 너무 뜨겁잖아요. 양산은 진짜 필수예요. 제가 왜 양산을 쓰고 다니기 시작했냐면 더위를 정말 많이 먹어봤어요. 아니 먹을 게 없어서 더위를 먹나 싶을 정도로 더위를 진짜 자주 먹었거든요. 햇빛을 진짜 그대로 받았더니 두통이 엄청 심하면서 미식거리고 시름시름 앓을 정도로 더위를 먹었거든요. 그 이후로 양산을 쓰고 다녀야겠다 생각을 하고서는 여름 필수템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7년 전만 해도 나이 드신 분들만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양산을 쓰고 다니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탈모 고민인 분들이라면 진짜 꼭 쓰셔야 돼요. 폭염에 강렬한 햇빛의 보호장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선크림은 기본이고요. 이 양산은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무더위에 그대로 신체가 노출되면 뇌기능이 13% 하락한다고 해요. 자외선에 의한 피부 발생 질환율도 높아진다고 해요. 이 양산으로 자외선을 99% 차단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꼭 써야 되지 않겠어요? 면세점에서 급하게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너무 좋더라고요. 궁보라는 브랜드인데 모양이 굉장히 예뻐요. 퀄리티 좋은 걸로 하나 마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모양도 되게 예뻐요. 한국적인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봤을 때도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여름에 기미잡티 많이 생기시는 분들 이 양산 쓰시면은 생기는 빈도가 훨씬 줄어들 거예요. 퀄리티 좋은 양산 하나 가지고 계시면 몇 년 동안 쓰실 수 있으니까요. 이 양산 강추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제품들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